그리고 정말 반가운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분들이 있고요. 또 새롭게 합류해서 반가운 분들이 지금 네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김성춘 씨부터 이번에 시즌2 합류하게 되셨어요. 소감 좀 여쭐게요. 저도 지역 시즌1을 정말 재밌게 봤고, 되게 대체감 했거든요. 그리고 건드리 워낙 팬이어서 작업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 시즌2를 통해서 같이 접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정진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테지만 아마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행복감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데요. 예. 인성재 씨, 네. 이번 지역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순간 좀 여쭐게요. 원에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제가 2에 사실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야, 이런 역할을 맡으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내심 했었어요. 원을 보면서. 근데 딱 그런 역할을 제가 2에서 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감독님한테는 또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는 멜로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크나큰 네, 감사함을 특별히 드립니다. 지역 2에서 만나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자, 윤석희 씨, 지역 2의 매력이 뭘까요? 이번에 합류하셨는데. 어? 지역, 저는 제 매력도 잘 모르는데. 지역 2의 매력을. 네, 우선 뭐, 더, 깊어진, 예, 지역의 세계관과 작가님과 논의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더 확장된 네,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지역원보다 큰 파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감독님 뒷담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지한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좀 여쭤보겠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셔도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예상 못했었거든요. 뭐 예전부터 몇몇 영화제에서 연상호 감독님을 잠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굉장히 텐션이 높으셔서 절대 나랑 잘 맞지 않을 거야 그런 편견을 제가 좀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만나보니 이렇게 찰떡궁합을 할 수가, 네, 제가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특별 출연처럼 좀 분량이 적은 역할이어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이수경이 굉장히 점잖게 플레이를 펼쳤다면, 만약에 지역3가 나오면 좀 풍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길 정도로 연상호 감독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인상적인, 네, 모멘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또 3를 만나고 싶은 지금 욕심이 듭니다. 자, 문근영 씨, 많은 분들이 정말 예고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연상호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다행히도 감독님께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촬영 내내 너무 즐거웠고, 또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눈에서 신이 났어요. 우리 문근영 씨 눈이 많이 신이 나네요. 너무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을 봐주시네요. 나의 지역이